진짜 잘 나온다. 네, 여기 짱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게 너무. 많이 드시면 그래야지. 제가 하나 더 가져가 되지 않습니까? 됐어. 군대에선 처음 먹어보는 모닝 샌드위치. 육군에서 먹었던 군대리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오늘도 양껏 폭풍 흡입. 이 통화지. 머리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어떡해. 쉽지 않습니다. 범준이, 얘 실차 가라. 실차 말이야. 요즘 이거 끝나고 그거. 저거 있지. 가고. 요거 이불만 딱 펴가지고. 그래도 상관없는 거 같아. 한 글자씩 있는 거 있지 않을까? 셋, 넷, 그 다음에 열. 그런 거면 이제 귀찮냐고. 예. 말하기 귀찮으니까. 김천빈님이랑 좀 여쭤 맞습니까? 아직 적응이 안 됐습니다. 인생을 내내 이 정도 폭에서 자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네. 잠버릇은 좀 고쳐지겠습니다. 몇 번 다치다 보면 이제 몸이 그러니까 자다가 떨어지는 경우 떨어진 경험 있습니까? 근데 자면서도 항상 그 이번에 흔들릴 때 느끼시지 않았어요? 이게 안 넘어지려고 어떻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몸이 자연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흔들리는데 중심 잡으면서 어떻게 이런 거 하는지에 대한 신기함도 많이 있고 밤에 밤바다를 보면서 외롭다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을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동심도 느꼈고 여기 이렇게 딱 다자라도 누워가지고 정말 낭만이 있는 곳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진짜 공감합니다. 야, 근데 진짜 어제 밤 그 별들은 진짜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별이랑 또 오늘 또 독도랑 울릉도 바라보고. 아, 진짜 예뻤습니다. 와, 일출. 그 구름 사이에 가려지는 그. 맞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싹 하는데 진짜 돈 주고도 못 볼 그런 광경 진짜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역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좀 철가방 같기도 해요. 여기다 뚜껑 이렇게 있으면. 철가방. 짜장, 짬뽕, 군만두. 군만두. 여기 진짜 여기 문 하나 있으면 진짜 철가방. 야, 진짜 철가방 같다. 이렇게 철가방에서 광개토 대왕함의 마지막 밤을 지내고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침대에서 내려오는 건 아직도 많은 기술 연마가 필요해 보입니다. 진짜 잘 나온다. 네, 여기 짱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게 너무. 많이 드시면 그래야지. 제가 하나 더 가져가 되지 않습니까? 됐어. 군대에선 처음 먹어보는 모닝 샌드위치. 육군에서 먹었던 군대리아와는 또 다른 매력. 오늘도 양껏 폭풍 흡입.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옵니까? 주말 아침에는 이런 식으로 빵. 와. 진짜 해군은 웬만한 다이어트는 못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 한 13kg 찢어 좀. 와. 이거 살짝 식사에 뭐 먹었을 때 가장 놀랬습니까? 육회 비빔밥 나왔습니다. 와, 말도 안 돼. 이런 데는 카르보나라도 나왔습니다. 정원 차렷! 함정이 축동을 다녀온 후에는 함절의 청결과 함정 선체 수명을 연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물청소를 통해서 염분을 제거하기 바랍니다. 서서져! 1박 2일 동안 동해 파도를 고스란히 맞은 광개토 대왕함은 곳곳에 이렇게 소금이 뽀얗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정박해 있는 동안 함정 청소도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와, 소금이다. 이거 다 소금입니다. 아,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이런 데까지 소금인지. 왜 이렇게 공원적인 데죠? 주겸. 약간 주겸 느낌도 나지. 왜 그럴까? 여기도 소금이 많네. 들었다, 숙였다, 들었다, 숙였다, 들었다. 하나 둘 셋 넷 셋 넷 셋 넷 셋 넷 셋 넷 셋 넷 딱 들어왔습니다. 도중에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일부러 싫어 봤습니다. 안아가지고 실수 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구탄입니다. 구탄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끝은 없는 거야. 이건 순간만 있는 거야. 끝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아, 깨끗해집니다. 저는 그게 통창보다는 조금 막 나눠진 창문을 좋아합니다. 그게 더 낭만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판이 딱 그런 식의 나눠 볼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창문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일 보람이 있습니다. 네? 보람이 제일 보람이. 있습니다. 예. 아내가 반짝반짝 보여서 내가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고 닦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형은 가끔 요즘에도 꿈을 꾸면 내가 나는 꿈을 꾸고 너 그런 꿈 안 꾸냐? 아 그래 형은 나는 꿈을 되게 많이 꿨어. 그래서 눈을 감으면 팔을 딱 벌렸어. 정말 내가 날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내 힘으로. 아쉬운 대로 여기서라도 한번 해볼까? 눈을 뜨면서 I'm flying 하는 거야. 따다다다 I'm flying. 잘했어. 좋지? 여기 또 닦고 있는데? 아, 저희 청소 끝내가지고 잠깐. 아, 그러셨습니까? 이쪽 점검이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점검한 걸 도와주십시오. 이 깃대 부분이. 청소하고 그리고 같이 점검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볼 겁니다. 침실 정리정돈 상태부터. 이 먼지도 보이나? 죄송합니다. 보인다. 아, 보인다. 이게 어디 들어가나? 저 콧구멍으로 들어간다.
집어넣어. 완벽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완벽한 것 같습니다. 좋다. 아, 좋다. 이야, 좋다. 이게 진짜. 13회. 아, 일요일. 디테일. 아, 말판까지 교정이 성공. 아, 말판이 있어야 돼. 네, 그렇습니다. 자. 됐다. 팟세가 뭡니까? 팟세가 파이팅의 수십 배, 수백 배. 팟세! 그럼 벌써 에너지가 수천, 수백. 오, 이야. 하나, 둘, 셋. 팟세! 음악의 힘일까요? 조국의 바다로 위풍당당하게 나아갈 준비가 어느새 끝나갑니다. 정말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짝 바짝 빛나는 것 같습니다. 좀 마음도 깨끗해지는 기분입니다. 진짜 멋있어요. 좀 약간 제가 해고를 생각하면서도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거친 파도 달려가는 나는 해고 예예 비바람을 닥쳐도 폭풍우가 날 가로막아도 달려가니 오 나는 해군 바다 사나이 멋진 바닷길을 만든다네 나는 해군 훈련소 생활을 거쳐 망망대해 바닷길을 달려 우리 땅 독도를 마주하기까지 동해의 험한 파도 위에서 점점 바다 사나이로 거듭난 진짜 사나이들. 우리는 해군 바다 사나이 어느새 정들었던 광개토대왕함과의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입니다. 불성 전출 신고. 신고합니다. 전타 일병 김수로 간판 일병 서형석투류수여 전타 일병 샘 해밍턴 간판 일병 손진육 동정형 동파경식 이상 7명은 전출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함정 깨져요. 경례 해수 결성.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바다, 이 동해를 완벽히 사수하고 있는 우리 일함대와 광개토 대왕함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즉! 선임과 후임들께 경례! 해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출자 방송번 전타 일병 김수로 샘 해밍턴 간판 일병 유세영 정영석 전진영 박경식 정혁은 각각 전타병 간판병으로 맡은 임무에 충실하다 오늘 상품명이 이거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출하는 전타 일병 김수로 샘 해밍턴 간판 일병 유세영 정영석 전진영 박경식 정혁의 앞단에 무궁화 판정과 행복이 함께하게 함장님이야 승조 정원이 기원합니다. 멀미 때문에 사실 최고로 고생을 했지만 조국의 앞바다를 내가 지킨다. 좀 많이 울컥해지고 좀 뭔가 매력 덩어리 해군. 이야, 이렇게 매력 있는 군인이 우리나라 해상을 지키고 있구나. 다들 세심하고 배려심 있고 해군 멋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구, 요리사 대구 다 되라고. 장민아! 니 잘 있을거라. 야, 나 귀여운 우리 후임인데. 참... 하지마. 그래. 처음에는 뭐 그렇게 슬프긴 했는데 딱 이렇게 헤어질 때 안아주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조언들 해주셔서 고맙고 힘이 됐습니다. 엄청 된 것 같고. 파이팅! 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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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우리 우사 안전 두 가지.